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9년 7월 마지막 날 31일 지금 오후 5시인데 박휘락 교수님,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박휘락 교수님, 6.4 34기 연대장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오셔가지고 이론적으로 이 한국의 안보 문제, 특히 북핵 문제를 가장 심층적으로 다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다작이십니다. 논문이나 책이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런 이론과 실제를 겸한 분을 모시고 오늘날의 한국의 북핵 위기를 실감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우리 박 교수님이 전문적인 이야기를 아주 쉽게 하시니까 요 앞에는 제1부에서는 주로 북한 핵미사일을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중심으로 방어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면 쏘지 않도록 만들 거냐 이른바 억지, 디터런스 그게 제일 뭐 중요하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어제 미국에 북방대학에서 논문이 나왔는데, 네 사람의 연관급 장교들이 전술핵 재배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썼는데, 그 논문에 뭐 그렇게 긴 부분은 아니에요. 저도 원문을 읽어보니까. 다만 그런 이야기를 그동안에 국내에서만 하다가 미국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 그렇죠. 해가지고 한국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는데, 우선 그 논문이 그만한 조명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증거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뭐 한글로도 이제 두 번이나 논문을 썼고요. 사실 제가 영어로도 한 100여 페이지 되도록 사실 보고서 쓰는데, 예, 형식으로 전술핵 예, 재배치, 전술핵 재배 핵 영어로도 공유, 예, 영어로도 이제 뭐 쓰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미국에서 나와야 또 주목받는 그렇죠. 그런 그런 부분이 있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뭐, 시청하시는 분도 다 알겠지만, 핵에는 핵으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 출발점은 어차피 북한 핵을 없애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북한 핵 보유국이라는 점을 인정한 다음에 우리의 대책을 내자. 그러면 핵대 핵의 균형을 맞추는 거다. 그것은 우리가 핵 보유 상태 또는 핵 무장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하나는 우리가 뭐 NPT 탈퇴하고 정정당당하게 뭐핵 개발을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간접적 핵 보유, 즉 91년에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한국 근해에 상시적으로 핵을 탑재한 함정 또는 항공기를 배치하든지 하는 이 방식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유럽의 5개 나라처럼 핵 공동 사용권을 우리가 갖자 하는 이런 개념인데 이게 워낙 새로운 이야기니까 아주 막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도 막이 이야기 저 이야기인데 하나 공통된 거는 아 그것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 코로나로 몰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우리 박휘락 교수가 여러 번 논문도 쓰고 그것의 장단점을 다 검토를 했는데 우선 장단점을 검토하니까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은 핵무기는 없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전 세계가 핵무기 없는 것을 바라겠느냐?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할수 있느냐? 그렇죠.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가 지향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방어 목적으로 무기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에서 주장하는 것은 내가 먼저 총을 내려놓자. 그래서 군 복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육사에서 제가 동기생이 한 그런 게에서 태교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핵무기에 희생이 되더라도 우린 핵무기 절대로 개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 세계가 조금 핵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내가 살아야 될 것이다.
되겠다. 이것을 선택할 것이,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존의 문제인 거죠. 생존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핵 확산에 기여할 수는 없다. 없습니다. 이 세계 어느 나라도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린 나라는 예. 없다. 그리고 북한이 뭐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잘 아시지만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만든 그렇죠. 걸 왜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뭐 싱가포르 회담에서 또 판문점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지만 북한에는 그거는 조선반도 비핵화다. 그렇죠. 그거는 역대 김일성부터 주장해온 한반도에 주한미군과 핵우산이 없어져야 된다는 그것이 그렇죠. 북한 눈을 씻고 봐라. 거기에 북한 비핵화가 있는가 하는 게 지난 12월 20일에 조선중앙통신에서 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북한은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핵을 갖게 됐다. 그렇죠. 이건 현실이다. 인정하고. 기성사실로 그럼 그로부터, 네. 그로부터 우리, 저는 뭐 그런 점, 우리보다도 저는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호소하고 싶어요. 내 자식, 내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럼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국제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 제일 좋은 미국 핵무기를 갖다 놓는 거다. 근데 미국 핵무기를 왜 갖다 놔야 되느냐 하면, 미국은 전략 핵무기가 있습니다. 예. 본토에 있는 건데. 예. 자, 이거를 쏘려고 그러면 상당한 결심이 필요하고. 그렇죠. 이 워낙 또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그러면 사실. 한 방에 도시 하나가 날아가는 거죠. 예. 이 그 본토에서 북한을 향해서 미사일을 쏜다는 게 이게 보통 결심으로 될 그렇죠. 수가 없고, 사실은 대통령도 결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 자기가 공격받으면 몰라도 그렇죠. 동맹국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이 지금은 뭐 유사시에 내가 한국을 핵으로 예. 공격하면 그 본토에서 미사일 쏜다 그러지만 에이, 쟤네들 못해 못할 거야. 그리고 잠수함 당일 그 잠수함도 그게 안 돼. 북한이 아 미국이 핵무기를 못 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선생님이 말씀한 억지, 억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져버리는 거지. 왜냐면 내가 쏴도 이거 뭐 좀 못할 거니까. 그렇죠. 그 북한한테 너 만약에 남한을 핵국으로 공격하면 너도 반드시 핵 공격을 받을 거야 하면은 핵무기를 좀 더 사용 쉽도록 해야 됩니다. 사용하기 쉽도록. 쉽도록. 작은 핵무기가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가까이 갖다 놓고. 가까이 놓고. 예. 그리고 그것을 미국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안 주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미국 대통령도 이 최종 결정권은 내가 갖고 있지만 지금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자기들이 지금 공격받았다고 그렇죠. 보복해달라고 그런다. 이건 내가 거부할 수 없다. 예, 핑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쏘세요. 쏜다면 그걸 북한이 압니다. 그러니까 아, 한국이나 저는 사실 한국이 거리가 좀 좁기 때문에 일본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이나 또는 이제 이 북한이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이 쏠 수 있는 북한에게 위협을 느끼는 그 잠수함에서 조그맣게 쏘는 거 이것도 만약에 개발된다면 한국 주변이 계속 이 다니고 있고 그걸 북한한테 노출한다면 한반도 해역에서 바로 쏠 수 있다면 북한 함부로 공격을 결심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런 것을 이제 공포의 균형기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불편하죠. 누가 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핵 공격 받아서 항복한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 절대가 아니고 저는 차악이라고 그럽니다. 최악은 우리가 공격받는 거니까요. 근데 그동안에 한국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핵무장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북한이 핵실험 한 2006년부터 나왔어요. 예. 한국에서. 2006년이 최초 핵실험 맞죠? 10월 9일. 10월 9일이죠. 예. 그 뒤에 박근혜 대사 같은 분이 아주 논리적으로 외교관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2009년이나 이 무렵부터 아 전술핵 재배치 플러스 이 공동사용권을 가져야 된다. 나토에 다섯 개 나라가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몇 달 전에 국방부의 무슨 과장급인지 국장급인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를 미국 국방부도 함정에 핵을 실어가지고 여기 저 한반도 근해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 한 적 있죠? 예, 한 적 있습니다. 그 예. 이야기가 이번에 또 이 이야기와 이렇게 겹쳐지니까 미국도 그것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예. 핵무기를 전부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아, 현대화하고 있고요. 예, 예. 제 기억으로 상당한 그 액수입니다. 제가 지금 숫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상당한 돈을 들여서 앞으로 30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현대화의 이제 그 핵심 방향은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많이 만드는 거예요. 소형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작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잠수함에 있는 핵무기가 가장 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잠수함 네 척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서는 곳에 막기 때문에 막을 수 없어. 잠수함 뭐 바다 그렇죠. 무슨 돌아다니면 어디서 설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전략 핵무기니까 미국은 SLCM이라고 해서 Submarine Launched Cruise Missile 작은 그 순항 미사일에 핵무기를 달아서 필요한 데 쏘겠다는 겁니다. 예. 그 핵탄두는 저 전술핵이죠. 그렇죠. 전술이 작죠. 작으니까 필요한 데 딱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 그렇죠. 있느냐 딱 때리면 지도부 있는 지역은 완전 초토화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바다 속의 달이니까 예. 이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안 보이니까 김정은한테 겁이 안 된다. 그렇죠. 억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억제 효과가 없어. 예, 바다에 뭐 돌아다니면 노상 뭐 이렇게 좀 과시 나겠지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땅에 갖다 놔야 된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유럽에도 지금 이제 한 150발 내지 200발 정도 그렇죠. 핵무기가 이제 있는 이유가 땅에 있는 거하고 바다에 있는 거 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전술핵의 폭발력은 다양하죠. 그렇습니다. 뭐 1킬로톤도 있을 것이고 뭐 20킬로톤 히로시마가 20킬로톤이니까 한 100킬로톤도 되죠. 예. 유럽에서는 이제 뭐 유럽은 누가 대적합니까? 러시아라는 러시아. 너무나 강력한 국가가 있는 거기는 지금 있는 것도 이제 100킬로톤이 넘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한국의 옛날에 이제 그 58년도부터 배치돼서 91년도에 철수한 거는 뭐 포탄 용도 있고 작은 미사일 용도 있고 뭐 지뢰도 있고 그 용도에 따라서 위력이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에 만약에 이제 핵무기가 들어온다면 상당히 이제 그 용도에 맞도록 굉장히 그 뭐랄까 최적화된 그런 형태일 겁니다. 좀 아쉬움네요. 91년에 그때 철수를 안 했어야 되는데 전술을 그냥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때 부시 대통령이 범세계적인 전략 차원에서 철수하면서 한반도가 거의 끼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 그때 묻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가 너무 또 성급하게. 너무 성급하게. 바로 또 이제 뭐 핵 없다는 선언도 우리 그렇죠. 정부가 한반도,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 비핵화 공동 선언. 선제적으로 하는 바람에. 예, 예, 예. 사실은 핵에 대해서는 미국이 항상 사용하는 NCND라고 해서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를 안 알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뭐 없다 이 가는 순간 그, 그때 논리는 노태우 대통령의 논리는 우리가 없다고 해야 북한 보고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이 논리적 근거가 생긴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생각하는 말이 맞는데 그게 공산주의가 아, 어떤, 공산당한테는 안 통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게 합리성이 안 통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덜렁 비핵화 상태가 되어버리고 북한은 핵무장 상태가 된 완전히 역전 상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핵을 가지고 북한은 핵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 였는데 이게 졸지에 이렇게 역전이 된 걸 보면은 참 아쉬운데 그걸 다시 이제 핵 대 핵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예. 어려운 점이 뭡니까? 이제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선 전술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됐을 때 과거와 조금 다른 게 지금 한반도의 거리가 좀 짧습니다. 예. 북한이 상당한 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북한 입장에서 만약 남한에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전술 핵무기가 있는 데를 먼저 공격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전술 핵무기를 이제 그 배치를 해놨을 때 그거를 이제 뭐 이 그 안전 문제 뭐 여러 가지 따를 뿐만 아니라 저는 가장 문제가 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참 좌파세력이 예. 반대하고 그러니까 나올 때 나라의 안보보다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걸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온통 그냥 막 사드 반대 운동보다 한 100배 더 그럼요 대심하게 하겠지 그럼요 온통 드러눕고 뭐 난리칠 겁니다 예. 이걸 어떻게 우리 정부가 극복하느냐 지금 정부가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다음 정권을 찾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것까지 생각하면 정말 머리 아프네. 그 저는 이제 현재 상황에서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유럽처럼 한미일이 핵 공유를 하는 거. 아,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일본에다가 그렇더라고. 예, 일본에다가 핵무기를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예, 우리 한국에는 예를 들어서 155mm 포에서 올 수 있는 거. 그게 옛날에 왜 있었냐면 북한이 아까 제가 말씀하신 기습 공격해 왔을 때 이 기습 공격해 온 병력을 고립시켜 버리면 그렇죠.
뭐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예비들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숙 공익에서 이제 파주문산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개성 지역에 있는 북한의 예비대에 아주 소형의 핵무기를 쏴버리면은 그 사람은 완전 괴멸되지 않습니까? 그게 원자포라는 거였죠. 예, 그건 뭐 다양한, 예, 다양한. 그런 게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은 그 당시에 철수에서는 다 이제 그 저 폐기다. 폐기다. 미국은 이제 안 쓰죠. 이제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이제 그 현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의 필요성을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그런 것을 그 만들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다가 큰 한 100킬로톤이라든지 이렇게 진짜 보복용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저는 거기에서는 우리 한국 비행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 비행기, 일본 비행기, 미국 비행기가 필요할 때는 우리도 갖다 놓을 수가 있다. 네. 최종 결심은 예를 들어 최종 결심은 미국 대통령이 내리는 거죠.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를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비행기가 그 당시에 우리 비행기가 사용될지 뭐 일본 비행기가 사용될지 또는 한미일 좀 같이 사용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비행기도 같이 가서 훈련을 하고 있어야 북한이 이 위협을 느끼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조종사들이 그렇죠. 어떻게 할 이 저 결사적으로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본하고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아시다시피 일본은 뭐 비핵화 3원칙 있잖아요, 그죠? 일본은 지금 헌법 체제 안에서는 그걸 허용할 수가 없지 아마. 그런데 이 핵무기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이 비확산체제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미국의 핵무기라는 건데 네. 일본 핵무기가 아니고 네. 미국의 핵무기가 잠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핵무기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저는 피할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다고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의 생존이 생존이죠. 북한 핵무기를 갖고 해도 일본은 공격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법을 초월하는 건데 그럼요. 예. 뭐 NPT 10조도 뭐 국가 생존 차원의 문제가 있으면은 탈퇴할 수 있도록 그 조항 있잖아요, 그죠? 예. 탈퇴할 거 아니까. 그 유엔 최고도의 정치적 판단입니까? 유엔 헌장에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엔 헌장 42조입니다. 그거는 유엔 회원국이 예. 어겼을 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국제연맹하고 다른 겁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게 51조입니다. 51조는 뭐냐면 이 어떤 군사적인 사용에 대한 제한. 이런 것이 자위권 앞에서는 무용하다. 아. 자유권은 언제든지 허용되는 거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는 게 유엔 헌장 51조입니다. 예.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자유권. 예. 그러니까 내가 핵 위협 바에 있는데 무슨 뭐 국제적인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한미일 이 안보 동맹이 제대로만 작동하면은 지금 그게 가장 좋은 한미일이 같이 예. 핵을 공유하는 그 나토에서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 다섯 개 나라가 공유하는 것처럼 한미가 아니라 한미일로 묶어버리면은 그렇죠. 가장 이게 위험도 분산되고 그럼요. 또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의 압박에 공동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 군사 기지가 오키나와도 있고 괌도 있고 한국도 있고 하니까 이 삼각으로 딱 묶기가 좋네요. 예. 그리고 일본만 해도 이제 거리가 있어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에 도달하려면 굉장히 높게 올라가야 그렇죠. 됩니다. 높게 올라가는 것은 여기 가기가 쉽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은 상당히 안전한 가운데에서 이제 공격작전을 할 수 있고 그렇게만 되면 북한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공격을 하면은 바로 보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또 이제 핵무기를 경쟁을 하면 하자니 그렇죠. 자기는 천신만고 끝에 그렇죠. 일련의 온갖 그냥 자원을 다 동원을 해야 지난번 그 러시아 전문가가 이제 얘기하기 북한이 만든다 하면 7개 내지 10개 그러다 일련에 최대한 돌려서 그렇죠. 이제 10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서 그냥 뭐 비행기를 실험을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거는 북한이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한 지도부가 안 되겠다. 아. 그러면 서로 폐기하자. 폐기하자. 또 예. 나올 수 그럼, 예. 그러면 우리도 이제 철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핵무기 갖다 놓고, 야, 너 저 계속 그 만들어. 우리도 계속 갖다 놓을 테니까. 근데 그보다는 서로가 윈윈 하는 것은 니도 없애고 나도 없애는 거 아니야. 이게 먹혀 들어가지. 우리 핵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 우리 같은 동포로 이게 말이지. 서로 없는 게 안 좋게 제발 좀 그 핵 없애주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아주 그동안에
전술핵 재배치미 개념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일본까지 끼워 넣으면 한미일 동맹 차원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현실화 되려면 당장 한일 관계가 지금 제일 문제 아닙니까? 한일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물론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결심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민적 합의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하죠? 저는 국민적 합의는 있다고 봅니다. 아, 있다고 봅니다. 예, 현 정부가 자꾸 반일 여론을 조정해서 그렇지. 예. 예,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인사들이 반일 감정을 조정을 해서 반미로 이제 전환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그렇죠. 일본을 협정하는 거, 그거를 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본과는 간접적인 동맹 관계입니다.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미국 동맹 관계고 일본이 또 미국 동맹 관계지 않습니까? 자, 미국은 우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미국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같습니다. 그럼 잘 동맹. 예, 국민들께서 지금 계속 이제 혹시나 일본이 지난번 1910년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을 경원시 한다고 해서 일본하고 관계를 멀리 한다고 해서 공격 안 하느냐. 오히려 그 확률이 더 높다.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공격 안 받는 방법이고 또 한미일을 하면 미국이 견제해 주는 것이 그게 가장 안전하다. 저도 이제 그것도 아까 다시 이제 독서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게 한일 문제를 남들 깊게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이 우리의 열등감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무조건 이제 일본을 쉽게 보고 이제 이 폄하하고 그러면서 일본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동맹체제가 나토와 한미일 동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나토와 한미일 동맹처럼 중요한 게 없고 성공적인 게 없는데 한일 관계가 나빠지버리면 한미일 동맹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지금 보는 것처럼 한국이 고립이 돼가지고 일본으로부터 공격당하고 북한으로부터 공격당하고 러시아 중국으로부터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이게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나타났지 않습니까? 나타났습니까? 얼마 전에 러시아 그러니까, 뭐 거기 그러니까. 거가 사과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이 외톨이가 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걸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죠? 예. 이게 한미 관계가 약화되니까 지금 아베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도 하지 않고 예. 우리가 마치 축창 들고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총선 전략으로서 한다는 게 오늘 그 민주당 내부 문서에서 공개가 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려면 역시 국민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문재인 정권식으로 하다가는 우리 핵인질 된다 아니면 핵폭탄 맞는다 하는 것을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 오늘 미사일 쏘면은 그 뒤에 이제 조금 국민들이 좀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 한, 그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냥 그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고 6.25 때 왜 피를 싸웠습니까? 우리 통일을 하자면 싸울 필요가 없으면 저버리면 통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유민주... 우리가 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일본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우리 선배들이 진짜 피땀을 흘려서 지킨 그렇죠. 그 자유민주주의 일본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일본하고 더 우리가 친해요. 그리고 현재 핵이 없어도 자유죠. 핵이 없어도 재래식 그 북한의 공격에 막기 위해서도 일본이 필수적입니다. 일본에는 유엔사가 이제 이 지원을 받기 위한 기지가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든 외국이든 한국을 지원하려면 일본이라는 베이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해요. 예, 거기서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편성도 하고 해서 바로 날아와야지 한국에 와서 이 좁은 데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한 또는 나중에 잠재적으로 중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위협에 잠재성이 있는 한 일본과 협력은 불가피하고 저는 일본과 충분히 과거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일 감정이 이렇게 먹히는 이유는 한국 방어에 일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중요한지를 위정자들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예. 그죠? 예. 언론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유엔군 후방기지가 일본에 있다고 하면 전부 사람들이 놀래요. 금시 초문이거든요. 그리고 6.25 때 일본 사람들이 떼돈 벌었다는 이야기만 하고 6.25 때 일본이라는 군수
기지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었고 북한은 또 만주에 그런 자기들의 일종의 성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받고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동안에 일본이 한국을 결정적이게 몇 분 도와준 것도 몰라. 쉽게 말하면 1987년에 대한항공 폭파 사건 났을 때 김현일을 바레인 공항에서 뿌들더러 간 사람이 일본 외교관입니다. 일본, 우리는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김현일 붙들은 거예요. 바레인 경찰에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그 놓쳤으면 완전히 안기부가 자작극했다고 뒤집어 썼다고. 그리고 1983년 9월 1일 우리 007이 격추됐잖아요. 그죠? 사할린 상공에서 격추됐잖아요. 네. 격추됐을 때 격추하는 상황, 저 러시아 조종사와 관제사가 통화하는 걸 일본 감청기지에서 녹음했지 않습니까? 그 녹음기지를 미국이 폭로했잖아요. 레이건 행정부 때. 이럴 때 서울올림픽도 도와주고 이걸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일본 편든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 머릿속에 일본은 지금도 나쁜 사람이고 일제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일본을 혼동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결국 부메랑이 돼가지고 우리를 지금 치고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보수 세력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반일 선동에 우리 보수 언론도 앞장섰잖아요. 지금까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일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본이 한국 안보에 결정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제 좀 더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세계여행 가셔서 일본 사람 만났을 때 싸웁니까? 그렇죠. 아니요, 친하지 않습니까? 같이 왔다. 예. 또 여러분들 일본 여행 가서 지금까지 가셔서 그거 뭐 싸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맞은 적이 있습니까? 예. 다 자, 지금 일부 인사들이 지금 뭐 반일 분위기를 이제 그 만들면서 야, 일본 여행 가면 조금 말이 안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발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안성훈 예우가 일본이나 한국이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로 공격이 되는데 그럼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 북한 사람 만나면 우리가 피하잖아요. 그죠? 예. 겁나잖아. 예. 그거는 이념이 다르죠. 그렇죠? 같은 핏줄이지만 이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서 반일, 반민은 있는데 반중, 반북은 없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반일, 반민은 해도 내가 뭐 감옥에 들어가거나 무슨 뭐 갑자기 뭐 위해를 당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 나라는 법치국가니까. 반중 반북은 왜 안 합니까 전부 다. 자칫 잘못하면 반북 하다가 어떻게 간첩이 들어와서 내 가족을 뭐 위해할 수도 있고 또 중국도 비슷합니다. 이 차이라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반일 반민은 비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가 사드 간섭을 할 때 반중을 더 심하게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지금 사실 우리한테 그 좀 미사일을 막 쏴야 되는 북한에 대해서 반중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반북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전부 다 조금 그런 비겁함이 있는 겁니다. 예. 비겁한 게 있습니다. 비겁한 게 있어요. 근데 일본이 한반도에 갖고 있는 전략 개념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축적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때 일본이 백제를 도왔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663년에 백총강 해전에서 나당연합군에 진 다음에 철수한 다음에는 오히려 일본의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당나라하고 신라가 손을 잡고 쳐들어올까 싶어서 근데 신라가 당나라하고 싸우거든. 그때 한 4, 50년 동안 신라와 일본이 친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명나라하고 협상할 때 보면은 이게 남한은 남한 지역을 명나라는 일본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또 러시아하고 네, 그렇게 협상할 때 보면은 삼팔선 남쪽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일본 사람 머릿속에는 한반도 전체는 아니라도 38조선, 휴전선 남쪽에 일본에 적대하는 정권이 들어서는 건 절대 우리 막는다는 게 있다고. 그게 러일전쟁을 일으킨 건데. 선생님께서 일본의 지도자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방어선에 앞에 뭐 하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 없이 노출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제 유튜브에 소개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전에 그 국화와 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보면 일본이 전쟁을 하는 요인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구분하고 제가 받아낸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본은
서열 문화가 굉장합니다. 예. 계층. 뭐 군사 문화니까. 예. 예. 일본은 자기 그 사회적으로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는데 이건 인정받아야 된다. 그 인정 안 해주면 싸운다는 겁니다. 자, 일본 국제적으로도 베네딕트 여사는 그렇게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일본이 발전을 해서 상당히 컸는데 주변국까지 인정 안 해준다. 이거는 내가 전쟁을 해서라도 내 서열을 찾아야 되겠다. 예. 지금 일본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이 서열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수치입니다. 일본은 수치가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그렇죠. 그 예, 큰데요. 이 수치라 자기가 잘못해서 욕먹는 건 수치로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또는 자기가 잘못했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모멸감을 느낄 때 그때는 이건 복수를 해야 된다. 그래 복수를 하다가 안 되면 자결까지도 그렇죠. 이제 해서라도 이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한테 어떤 수치심을 주고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그 길은 뭐냐면 우리가 일본보다 국력이 강했지만 일본은 당연히 아까 서열 문화 말했지 않습니까? 한국이 더 세니까 자기는 한국한테 이 숙이 들어와야 된다. 인정한다는 것 또는 한국이 자기가 대등하면 우리를 공격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일본을 욕하면 오히려 이 일제강점시대에 대해서 일본은 내가 사실 합의도 다 했고 할 만큼 했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했을 때 진짜 아까 그 수치에 근거한 어떤 복수심을 갖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과거의 역사의 그 반복 그거를 그 불러들이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반일은 말도 안 된 거고 무조건적 반일은 그거는 반역이란 무조건적 반일은 반역입니다. 무조건적 친일하는 한국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일본에 대한 그 길이란 말도 좋긴 좋은데 이거 전두환 때 만든 이야기입니다. 예. 반일보다의 그 길이 맞죠. 그러나 그것도 가만 생각해보면 꼭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일본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일본을 꼭 이긴다 뭐 한다 할 필요 없이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으로 국가를 운영할 만한 실력이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도 일본을 부를 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일본도 한국을 대단하게 높게 평가합니다. 예. 한국의 지난 70년은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 정리하고 우리 기준으로 그 길이 아니라 극기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극기가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극기. 극기를 하면서 자신감을 찾고 그 다음에 조선조가 왜 망했느냐. 위정척사로 가다가 또 한쪽은 사대주의로 가다가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체성이 없어서 망했고 이번에도 이 한국 좌파가 하려는 게 또 위정척사의 재판 아닙니까? 저는 위정 중에 위정은 얘기하고 싶어요. 척사 쪽에 척사, 위정이 그, 위정, 자기가 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척사. 위정 척사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는데 그때는 힘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일본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국력을 가진 상태에서 생각은 죽창된다는 건 그 아주 중요합니다. 죽창된다는 건 이미 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심리는 죽창 이적 친일이라는 말에서 딱 느껴지는 게 이 정권은 일본과 싸워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졌다는 걸 전제를 하고 그러면은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느냐 이른바 친일 이적분자 이걸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 대한민국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지금 한국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불매운동을 하면은 피해자가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피해자가 한국 사람이고 지금 여행사가 지금 울상인데 그 여행사가 일본 사람이냐 이겁니다. 한국 사람인데 이 못난 행동을 그만 중단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일본 때문에 두 분 망하게 생겼어요. 오늘의 일본을 적으로 만들면은 한국 망하게 되겠죠. 그렇죠. 딱 간단합니다. 그렇죠? 예. 오늘의 일본을 적대시하고 김정은을 친구로 받아들이는 순간 대한민국 망한다고. 그렇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일본을 잘못 다루어 가지고 두 분 망하게 생겼어요. 두 분 망하게 생겼어요. 또 반대로 하면은 이번 기회에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면은 한국은 북핵 문제도 극복하고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인류국가 자유통일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베 수상 공개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라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뭐. 그렇죠. 저는 이제 지금 한일 문제는 이제 몇 가지 좀 제가 좀 원칙도 좀 말씀을 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건 안보 문제로 봐야 됩니다. 안보 문제로 봐야 돼. 안보 문제. 좋은 말입니다. 한일 안보 문제입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로 봐야 돼. 일본하고 이제 뭐, 척 줘서 우리 살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발 한쪽으로 몰아가서는 다양한 의견을 예를 들어서 뭐 좋으면 저는 반일 뭐 의견 얘기하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막 친일 하자 이런 의견도 제시돼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은 난 뭐 일본 물건 사기 싫다. 좋습니다. 강요하지 말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 사는 사람을 욕하지 사지 말아. 또 사시로 말이지 뭐 저 사람은 이상 이렇게 해서 반일 강요하지 말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 저는 그 가끔에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에 항복 문서를 쓰면서도 그 김상월이라는 사람 찢으니까 그래 조선에는 내것이 항복 문서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지. 또 김상월처럼 찢어서 그냥 싸우러 가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그 그럴 때 나라가 건강해지는 그게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희망이 있다면 대한민국 70년 동안 건설한 문명, 민주주의, 각종 제도, 법치가 지금 흔들리지만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론도 열심히 하고 예. 해가지고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이걸 뭐 잘못하면 피를 흘리게 된다고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친일파라든지 이적이라든지 이런 말 쓰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그렇죠. 이 민주주의 적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또 오늘 이야기 뭐 진지하게 워낙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이야기하니까 재밌는데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고 예. 특히 방위락 TV 40, 40과 60이죠. 예. 40과 60을 많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방송 보신다고 생각하고 안보 교육방송 앞으로 번창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